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흐름 체크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나줬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 대한 회복세를 좀 보여줬고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강하게 좀 반등을 했죠. 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많아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거와는 다르게 시장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시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발표된 실물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실물 지표가 예상치도 좋지 못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상치보다도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그렇다라면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LPR 인하라든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단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좀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실망 매물들을 좀 쏟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중화권 증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한국 증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치고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발표 있을 미국의 실물 지표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중소형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540개, 하락 개수가 300개대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난주 있었던 거에 반해서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종목이 929개, 하락 개수가 461개가 나타나주면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큰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성이 나타나주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으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업종 순환매별로 흐름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얘기 좀 나눠봤는데 이제 테마성 위주로 흘러간다. 자, 지금 오늘장에서도 보면 밀 관련주들이 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감까지 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종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로 인한 수혜주로서 불리우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밀 관련된 종목들, 내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같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한 축으로는 좀 정책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여전히 좀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GNG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물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 그리고 원전 부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나줄 때 오히려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강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트가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850원에서 2710원 자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목표가 3000원 자리, 그다음에 순절가 2600원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제가 5월 2일에 드렸던 아미노로지스도 오늘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강하게 급등을 한 모습인데 좀 파동이 아주 계속 길게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내일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동안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내일 자세하게 장중에 내내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감까지 공략해볼 종목으로 SGNG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은 약보합권이네요. 2870원. 그동안 정책주랑 인플레 수혜주를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원전 정책주 관련해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공개 방송에서 차브라 전략도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